해도 맛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오. 제가 저기서 그냥 그 조개 구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맛있는 걸 이렇게 다지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 이제 요거는 네, 거제도 향품 음식이 있는데 이제 육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제 볶아갖고 이제 제가 육악을 해드릴 거예요. 육악은 머무는 곳이 육악 아닌가요? 이럴 때 많이 해먹고 그래요. 그럼 주로 어떤 잔치 때 많이 해요? 그냥 뭐 시아버님 생신 때도 해먹고 예, 손님들도 또 오시고 그러면 또 해먹고 그러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신데 조개를 안 드셔보셨는데 내가 욕을 해줬거든. 아따 맛있다고 또 해달라 이래갖고 제가 충청도 갈 때마다 요거 해드린다고 솔직히 아버님 죄송합니다. 조금 귀찮습니다. 솔직하셔서 괜찮습니다. 이 지역의 향토별미 개조개 육악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요. 조개살을 발라 잘게 다져준 뒤에 가진 채소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 자, 이러고 나서요. 껍데기에 채워 넣는데요. 아~ 이걸 육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선 보기에 참 예쁘네요. 그렇죠. 이대로 10분 정도 푹 쪄내주면은 육악이 완성이 되는데요. 눈으로 냄새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맛! 원조 밥도둑 개조개 육악이 완성이요. 이 조갯살과 채소에 씹히는 맛이 입 안에서 야, 이 조화를 이루는데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 이쪽에 고기가 그제도 사람들은 술 먹을 때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시원하게 맨날 해달라 그러고 땡쳐여가지고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이거 매일 해달라고 이렇게 안 질린대 이거. 개조개탕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드시라고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여기 아버님 계시다 생각하시고. 우리 신랑 이정민 씨 조개 꼭 많이 끓여줄 테니까 술 좀 작게 먹고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좀 제발 좀 말을 말 좀 들었으면 좋겠네. 자, 이종민 씨 금주령입니다. 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은 개조개탕입니다. 아유, 저 국물이 뜨끈하고 개운한 국물 한 모금이면은 피로가 한 방에 싹 날아가더라고요. 아, 조개 살도 많죠. 그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로 개조개 밥. 못 들어보셨죠? 아니, 개조개를 밥 때 먹어요? 그럼요. 해감시킨 개조개를 통째로 밥솥에 넣는데요. 개조개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자연스럽게 밥에 스며들어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아, 다 저렇게 뚜껑을 열고 있군요. 이거 별미겠어요. 별미죠, 별미죠. 반찬이 필요 없겠네요. 개조개 요리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개조개와 삼겹살 그리고 죽순이 만났는데요. 이름하여 개조개 사막 되겠습니다. 이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요. 아, 오늘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해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개조개 요리 잘 먹겠습니다. 살짝 한번 이렇게 찍어서 드시죠. 된장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갈치 젓갈. 갈치 젓갈.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어. 내가 입에다 넣어줄게. 이 지역에서 개조개는 제사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받는데요. 맛있다. 맨날은 이런 먹지는 못했어, 우리는. 저열량,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개조개는요, 건강에도 으뜸입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들도 이 몸 회복을 위해서요, 피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 이래서 아기 낳은 산모들이 아기를 놓으면 개조개를 많이 사고 냉동실에 저장해 놓고 미역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그만큼 개조개는 거제분들한테는 보양식의 뭐지 최고예요. 진짜 진짜 오늘 개조개 요리 잘 먹다 갑니다. 진짜 맛있어요. 순수 케어 올린 건강한 선물 개조개. 지금 거제 앞바다에는 속이 꽉 찬 개조개로 그득합니다. 입안 가득 느껴지는 바다의 맛, 늦기 전에 개조개 꼭 맛보세요. 예, 잘 봤습니다. 아니, 바닷속 깊이 들어가 그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파내야 하나 싶었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네. 특히 개조개는요, 바닷속 깊은 곳에 서식하는 습성 때문에 유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양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 자연산 개조개 올가을은요 꼭 챙겨 드시기 네. 바랍니다. 아, 이렇게 고생하고 잡으신 거니까 좀 비싸도 이해하셔야겠어요. 꼭 한번 맛보고 네. 싶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거 챙겨 드시면